GitHub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형상 관리를 할 때 큰 용량을 가진 파일들, 이를테면 데이터 파일들을 다룰 경우 LF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다 보면 소스코드라든지 작은 규모의 데이터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용량이 과하게 큰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큰 데이터 파일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린 것이라면 GitHub을 유지하는,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관리하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넣어놔도 큰 규모의 파일을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 보안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일단 GitHub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GitHub에서는 한 개의 파일의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100MB를 넘어가는 파일의 경우에는 푸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상에서 make big file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data1.txt라는 파일을 임의로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l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파일의 용량은 39MB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했었던 데이터 파일과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 파일을 모두 git add를 한 후에 커밋까지 마치고 푸시를 하게 되면 파일 용량이 제법 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푸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만 다를 뿐 정상적으로 푸시가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GitHub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에 해당 파일이 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50MB보다 작은 파일을 여러 개 푸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50MB보다 작은 파일을 여러 개 푸시하게 되면 레포지토리의 총 용량은 50MB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잖아요. 그것은 과연 허용이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용이 됩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카피를 한 후에 add commit 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 앞서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뿐 정상적으로 푸시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MB보다 크기가 큰 한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cat 명령어를 사용해서 39MB짜리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data3.txt라는 파일로 만들었고요. l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ta3.txt 파일의 용량은 78MB입니다. 자, 그러면 add, commit, push를 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 정상적으로 push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data3.txt라는 큰 용량의 파일도 나의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잘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푸시하는 그 과정에 이 아래쪽과 같은 경고 문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경고 문구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끝부분, 네모박스에 쳐진 부분인데요. git lfs를 써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50MB가 넘는 한 개의 파일을 푸시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0MB가 넘는 한 개의 파일을 푸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사이즈 제한은 없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50MB보다 작은 파일들을 많이 푸시를 하게 되면 총 용량이 100MB를 훌쩍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에 대한 사이즈 리밋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GitHub 측에서의 공식적인 안내 문구를 요약해 보자면
너희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과하게 많은 파일들을 넣어서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잖니. 그러니까 1에서 5GB 이내의 크기로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관리해주면 참 좋겠구나. 아니, 꼭 그래주지 않겠니?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느려지기만 할 뿐, 푸시하거나 클론 받거나 할 때 속도가 느려지기만 할 뿐, 딱히 사이즈 리밋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총 용량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다 하더라도 한 개의 파일의 용량이 100MB를 넘어가는 것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파일들,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과 같은 커다란 파일들을 다룰 경우에는 큰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GitHub 측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드랍박스에 올려서 쓰던가 해. 두 번째는 릴리즈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면 어때?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LFS라는 것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LFS에 대한 영상이니까 1, 2번은 가볍게 스킵을 하고 3번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LFS에 대한 안내 사항들 그리고 LFS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화면 상단에 있는 URL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서는 우분투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치 방법부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 중인 분이라 할지라도 그 설치 방법이나 사용법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URL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웹페이지 안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설치 방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FS를 설치를 할 때에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겠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후에 세 번째 이 명령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있는 자신의 계정, 특히 자신의 리포지토리마다 로컬 리포지토리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한 번씩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계정, 이를테면 파이썬 계정 안에 로컬 리포지토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든 리포지토리에서 다 LFS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용량이 큰 파일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git LFS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Git의 버전이나 Git LFS의 버전에 따라서 Git LFS install이라고만 실행을 하게 되면 경고 문구가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빼기빼기 스킵빼기 레포라는 이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시면 문제없이 경고 문구 없이 잘 실행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git lfs install이라고만 입력했을 때는 에러가 떴는데 빼기빼기 스킵빼기 레포라는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 없이 잘 실행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의 글들을 살펴보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니 빼기빼기 스킵빼기 레포라는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해서 그냥 써도 무방해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 LFS 버전이 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서 apt install git LFS라고 설치를 했을 때 설치되는 LFS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개발자 커뮤니티 상에서의 답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어쨌든 LFS를 설치했고 이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git LFS install이라는 것까지 잘 실행을 해서 세팅까지 마쳤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해볼 것은 무엇이냐? 100MB 크기를 넘어가는 한 개의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껏 만들었었던 모든 데이터
.txt 데이터 1, 2, 3에 해당되는 모든 txt 파일을 한 개로 묶어서 data_all.txt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용량을 확인해 보면 156M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대로 그냥 푸시를 하면 실패할 게 뻔하죠. 그러니 이제 LFS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파이썬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git lfs install이라는 것을 실행을 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lfs로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lfs로서 관리해야 될, 트랙해야 될 대상 파일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git lfs track 띄고 따옴표로 감싸서 어떤 파일을 트랙할지를 그 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확장자가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트랙해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txt 파일들, 이를테면 data1, data2, data3, data all 이라는 이 txt 파일 4개가 lfs의 트랙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못 보던 한 개의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점으로 시작하는 숨긴 파일이죠. 점으로 시작하면 숨긴 파일인데 .git attributes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git lfs에서 트랙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dd하고 commit까지 하고 나중에 push까지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4개의 txt 파일들, data1, data2, data3, data all.txt 파일들을 add를 했고요. add를 한 뒤에 git status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초록색 글씨로 보이게 되겠죠. 이게 스테이지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git commit까지 수행을 잘 하고 나서 푸시를 수행을 하게 되면 lfs를 사용하지 않고 푸시를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아래쪽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uploading lfs objects라는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 되는 파일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퍼센트로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lfs를 사용해서 git push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웹페이지 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GitHub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방금 푸시를 할 때 남겼던 커밋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data1.txt부터 data3.txt 파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은 lfs를 사용하지 않고도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었죠. 이미 푸시를 했었었죠. 그랬다가 lfs를 통해서 재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커밋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이 커밋하기 전과 커밋한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지칭하는 게 difference의 앞글자인 diff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이 용량이 큰 파일이다 보니 그것을 화면에 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안내 문구가 나와 있죠. data.all.txt 파일은 git lfs를 사용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해당 커밋을 통해서 처음으로 올라오게 된 파일인데 git lfs 파일 not shown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fs로 관리되는 파일들은 그 내용을 표시해주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git lfs로 올렸던 대용량 파일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들의 내용도 웹페이지 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들의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 예를 들어 이 위에 거는 data3.txt를 누른 화면이고 아래 거는 data5.txt를 누른 화면입니다. 그런데 그 파일들의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stored with git lfs라는 메시지만 표시되어 있고 용량 또 보이고 있죠. 파일 용량 78MB, 156MB 용량만 표시되어 있지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 문구가 떠 있네요. 미안해, 너무 커서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view row라는 이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파일의 내용을 화면상에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파일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 컴퓨터가 좀 버벅댈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FS를 사용해서 푸시, 즉 업로드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업로드를 했으면 나중에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운로드를 받을 그 컴퓨터가 만약 LFS가 미설치된 컴퓨터였다면, 긴만 설치된 곳에서 클론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GitHub에 있는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으로 이 왼쪽 네모 박스 중에서 위에 있는 이 네모 박스의 컴퓨터로부터 Git과 LFS를 사용해서 대용량 파일들을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번부터 데이터 5까지 다 성공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클론을 또 받아갈 다른 컴퓨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컴퓨터에는 Git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클론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LFS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해보았는데 이 왼쪽 네모 박스와 같이 git lfs 엔터해보면 lfs라는 건 git 커맨드가 아니야. 그거는 모르겠어. 즉 lfs가 아직 설치가 안 된 화면이에요. 바로 이 화면이 이 아래쪽 네모 박스 시스템에서 lfs를 실행해본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lfs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이젠 git clone 명령어를 사용해서 클론을 이렇게 받아오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의외로 잘 클론이 받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클론이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대용량 파일들을 클론을 받는 과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클론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뭐 어쨌든 빨리 클론이 된 거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해당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cd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용량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웬걸 이 데이터 파일들의 용량이 133바이트 내지 134바이트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용량의 파일로 다운을 받았으니 클론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클론을 받는 시스템상에 Git만 설치되어 있고 LFS는 없었기 때문에 클론 받아올 때 데이터 파일의 원본 내용, 그 대용량 데이터 파일의 원본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클론을 받아왔을 때 이 작은 용량의 파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나중에 LFS를 사용해서 진짜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때 필요한 메타 정보들, 이를테면 해시 값이라든지 등과 같은 그런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 파일의 하나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cat 명령어를 통해서 화면에 찍어 보면 버전 정보라든지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그 해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git lfs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git lfs pull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함으로써 lfs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데이터 파일의 원본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용량이 클수록 git lfs pull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git lfs pull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ls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 파일들이 잘 다운로드가 되었는지 그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t lf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GitHub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GitHub이 아닌 GitLab 등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LFS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